我想当你，你想看风干空，你我的下，你风干空，你当空营，想不当空当，江风。我去当空吗？老哥。오늘여기서울미쳤던빵빵빵잘하나최고가라면을먹으러왔습니다여기는근데호텔안에들어가서룸서비스를시키는라면이라고해요뻔해요또맛없고가격만비쌀거일가능성 100% 그래도한번체크인해서먹어볼게요차라랑예저기구정식방이있어가지고네저보실래요오케이방에들어가셔야되는거아니에요네씨부레야근데돈솥비빔밥이왜38,000원이야어야여기근데스테이크도오네야스테이크왜75,000원야스프가왜12,000원이야야계란요리가왜20,000원이야하여튼여기있네여기해물라면25,000원아이씨라면이무려25,000원입니다하나만시키자그러면이미두갠데요배달시켜먹어있다가뭐그릴아니시면스테이크는라면하나만주면돼자그럼룸서비스한번시켜볼까요안녕하십니까네여기해물라면하나갖다주세요15분에서30분정도소요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자어떨것같아요라면예맛이어떨것같냐고예저는그 100% 제가예언하나할게요100도맛없어요아왜요룸서비스는그냥서비스값이에요아그래네룸서비스는보통그거죠서비스값이죠오면은먹어보도록합시다오케이자25,000원짜리미친전국최고가미친라면200,000원짜리호텔에서만먹을수있다는자호텔답게한번일단요거부터한번볼게요오오이오이소백이김치오되게번갈아네이거는공깃밥이겠죠공깃밥오케이지금까지합격한번볼게요라면비주얼25,000원짜리라면비주얼아해물라면이라고그랬는데아라면너무실망이다비주얼전해물라면이라고해서막제주도에서파는막이렇게꽃게들어있고전복들어있고그정도솔직히생각했거든요25,000원을받았는데아그정도는돼야되지않았나싶은데어쨌든호텔은서비스가격이있으니까와그냥집에서끓여먹는라면이에요진짜25,000원의특별함이단 1g 도없어요그냥이런거솔직히랍스터골이랑꽂혀있을줄알았어요나도맛은없더라도、네、비주얼이전복있고이렇게핑크같은거있고그래야25,000원받아먹지이거는이건너무실망인데25,000원이라너무기대를했던걸까요안에들어있는해산물은조개관자새우오징어정도였고해물향이조금나긴했는데호텔식이라그런지전체적으로맛이약간심심했습니다가격을생각했을때가성비는너무떨어지는것같습니다이거는그런것같아요이런호텔엔사실돈많은분들이오시잖아요그래서그냥이런게25,000원인지도모르고먹으시는분들그냥라면먹고싶은데아나가서편의점뭐이런게있었는데라면있어요가격안물어보고네갖다주세요지금빨리이런분들이먹는그냥라면이지이걸가격생각하고뭐이러고먹으면은진짜쌍욕합니다우리처럼25,000원내가손덜덜떨면서컨텐츠2개뽑으러오는이런인간들한테는이거먹으면절대안돼요25,000원주고먹기에는5,000원도아까워솔직히그냥딱호텔값이네호텔값그냥갖다주신인건비딱서비스말고음식만봤을때는아이건좀아니다원래룸서비스가그래였는데오늘최저가맛집으로기대를걸어볼수밖에없네아진짜이거최저가는진짜최저가로가지말고맛있는라면찾는걸로갑시다비싸고맛없는라면먹었으니까싸고맛있는라면으로가봅시다오케이오케이 Let's go 이따봅시다그래서싼라면은뭐해봐야뭐컵라면이니까、네、맛있는라면을가자해서아주특이한곳을왔어요지금여기가아주분위기가밤인데지금심상치가않아요
어딘지 알아? 와 이런데 봐 개빡세. 여기 들어가고 있어. 못 들어가요? 개빡세 누르. 아 저기 있다. 어디? 오 보이시나요? 라편. 자 이곳은 무인 24시 라면 편의점 하나 있는 가게 내부는 만화방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이었는데 한쪽 벽면에 라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주 먹는 라면부터 처음 보는 신기한 라면들까지 한 30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밥이나 국 종류의 음식도 있었고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 다 있다. 이거 맛있지? 진짜 먹으면 맛있지? 오 죽인다. 아니 저희 호텔 라면 실망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 한번 조지게 갈게요. 한번 먹을게요. 네. 먹을 줄 알아요? 라면? 꼬꼬면 하나가? 짬뽕 꼬꼬면 하나 있고 신담 하나 있지. 한 번에 세 개 끓여서 그래. 잠깐만 살짝 들어가야 되겠다. 매장 내부에 한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라면 기계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가게이다 보니 라면을 끓이는 과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셀프였습니다. 또 되게 인상적인 게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셀프바였는데 개당 500원인 계란을 제외하고 볶음김치, 체다치즈까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계란을 안 풀어줬어. 풀어줘야지. 새끼야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 내가. 야 이거 시외 라면 가게 아니야? 야 카메라 내려놔 봐. 꼬꼬면 신라면 토핑 추가한 거. 와 존나 맛있겠는데? 무인 편의점 있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야? 하나에 3,800원 뭐 이 정도였어요 지금. 아 라면이? 네. 진짬뽕? 그 맛이 있을 거 아니야. 와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겠네. 지금 밤 10시거든요? 라면 먹기 제일 맛있는 시간인 줄 알죠? 어떻게 보면 지금 피크타임이네요. 여기 맛이야 뭐 당연히 너무 맛있고 분위기가 혼자, 그런 데가 있구나. 혼자 이제 술 먹고 집 갈 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어. 최고야. 한 그릇 먹으면 난 가자. 먹어. 난 먹어. 난 집 근처에 있으면 진짜 온다. 눈치 못 싸고. 라면 맛도 정말 맛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단점을 꼽자면 라면 가격이 3,800원이면 살짝 비싼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색 데이트 장소로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작입니다. 자, 카레 오징어 짬뽕. 와, 봐봐 짜파게티. 우와, 진짜 크게? 오 미끼째 볼 때. 이봐 퐁당 비벼 비벼 비벼. 와 죽여? 야 이건 감성이다 여기는. 응 감성이라고 죽인.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 헐 개맛있어. 우린 이게 맞아? 삼모 카레가 맞아. 뭔 놈의 25,000원짜리 라면이야? 응? 여섯 그릇 다 먹었는데 다시 한번 총평. 나 어지러워요. 분위기 여기 분위기로 먹는다. 네. 맛이야 뭐 당연히 맛있고 데이트 코스로 딱 좋은 것 같아. 종로 오면 한번 들려보면 한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25,000원이 있다면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라면 먹을래요? 여기 와서 여섯 번 먹을래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뭘 먹을지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세요. 댓글로 전 방명록을 쓰겠습니다. 이제 카톡 TV 권기동 그냥 사인해 놓는다. 하나 누가 훔쳐가면 안 된다.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을게요. 여기다가 카톡 TV 권기동 보면 DM. 보면 DM 해달라고. 인증샷과 함께.